천재 아이돌. 또 바쁜 와중에도 저희 주간 아이돌을 찾아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건 네. 끊임없이 그래도 나오네요. 그리고 자주 나와요 얘네들도. 그렇죠. 오늘 분들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이제 좀 질린 물렸다고 봐야지 이제.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워낙 양파 같은 그룹이라. 네. 아무튼 제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참 아끼는 그룹이죠. 자 그런 분들로 돌아온 우리 비욘 에보. 잘 자요 굿나잇 잘 자요 굿나잇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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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굿나잇 우리가 없는 거리 걸어본다 본다 네가 없는 거리를 걸어본다 세 번째 찾아주셨습니다. 자 우리 주황 씨는 정현우 네, 4월 달에 두 번째 출연 때는 되게 좀 활발했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좀 감옥해진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찾아와서 그런가요? 왜 그러지? 아, 이번 컨셉이 네. 컨셉이 네. 가을 남자. 가을 남자 같아요. 겨울이야. 겨울인데? 겨울이. 겨울 남자. 우리 이렇게 막 감옥한 거 되게 막 짜증스러워요. 좀 밝게 이렇게 비욘에이포 스타일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예. 공창문하고 신우군이 많이 어색해했어요, 그죠? 아 전혀 어색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 많이 좀 친해졌습니까? 좋습니까? 엄청 친하죠. 자, 많이 친해졌다고 하니까 들려드릴게요. 아, 이거 얼만큼 친해졌는지 그때 정말 어색했거든요, 둘이 네. 아니, 니네 거 야, 야 자, 친해지긴 한데 귤로 가볼게요, 귤로 남자 둘이서 땅콩을 하냐고 땅콩을 하냐고 땅콩? 아니 참깨. 남자 둘이서 이거는 둘이 친해졌으니까 네, 그럼 한번 스윽 스캔해요. 그렇지. 안경? 안경? 이거 뭐 어떻게 허리를 좀 감싸고 해야죠. 감싸요 허리를. 그렇지. 그만 이거 가지로 배워오는 건가? 그래 배로 받아야지. 야, 많이 친해졌다, 그래도, 옛날보다. 나 안 내려가죠. 많이 친해졌다. 친해졌다. 야, 이제 진짜 친구야. 이제야 귀여운 엘프가 다섯 명이 됐어요. 이제 하나가 됐다. 그거는 저희가 다 보고 가네요. 네.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저희 주간 아이들의 지금 새바람을 얻고 있는 귀요미, 숫자 귀요미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죠? 네. 자, 그럼 단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6가지만 할까요? 6가지, 네. 6가지? 무한. 귀요미 숫자. 할게요. 준비, 시작! 1 더하기 1은 귀요미. 톤이 너무 암울해요. 지금 너무 이게. 1 더하기 1은 귀요미. 1은 귀요미. 빨리 갈게요. 자, 준비 시작. 1은 귀요미, 2은 귀요미, 3은 귀요미, 4은 귀요미, 5은 귀요미, 6은 귀요미, 귀요미, 7은 귀요미, 8은 귀요미, 9은 귀요미, 10은 귀요미. 10은 귀요미. 야, 혼자 잘 불러! 이기적이네. 야, 아, 이게 그룹들이 다 같이 하는 건데, 혼자.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아이, 정말. 제가 왜 좀 화가 나냐면, 신우군은 하나도 못해서 제가. 아, 네? 이거는 사실. 왜 몰라요, 신우군은? 잘 몰랐어요, 저를. 바로 그냥 한번 보여줘요, 우리 신우군한테 어떻게 알겠습니다. 하는 건지. 잘 봐요. 아니, 시작. 귀엽게 시작.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3 더하기 3도 귀요미, 4 더하기 4도 귀요미, 5 더하기 5도 귀요미, 6 더하기 6도 귀요미, 7 더하기 7도 귀요미, 8 더하기 8도 귀요미, 9 더하기 9도 귀요미, 10 더하기 10도 깨라! 10 더하기 10도 깨라! 10 더하기 10도 깨라! 공찬이가 차라고 비켜줬어요. 제가 봤어요. 바퀴를 만들어줬죠. 네? 6 더하기 6도 귀요미, 시작이 싫어. 귀요미, 팔더기 팔도. 귀요미, 구더기 구독. 팔더기 팔도. 귀요미, 구더기 구독. 귀요미, 시작이 싫어. 깨라!
형이 들어가시죠. 딱 이런 분위기. 저는 찰 생각이 없었거든요. 찰 생각이 없었는데 공천이가 딱 비켜줘가지고. 안 들어요. 자, 신우군 가볼게요. 최대한 귀엽게. 5, 6, 귀엽게 시작. 1 더하기 다시, 다시, 다시. 톤 가르쳐, 바로 톤. 1? 1? 1 더하기 1. 그렇지. 어차피. 이런 톤이 가져야 돼요. 1 더하기 1. 귀엽이. 1 더하기 2. 귀엽이. 1 더하기 2. 귀엽이. 3 더하기 3. 귀엽이. 3 더하기 3. 귀엽이. 3 더하기 3. 귀엽이. 아우. 맞은 거나 다름없어요. 잠깐 봤는데 또 비켜주더라. 또 비켜주더라. 1년이 귀여움이 우나기도 귀여움이 우나기도 귀여움이 쌈정쌈은 귀여움. 저 친구가 얘네라고 다르게 훅 치고 들어오네. 그런 거 굉장히 좋은 모습이야. 자, 우리 걸어본다 랜덤 플레이 자식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건 근데 뒤에는 무슨 소품이죠? 이번에 걸어본다 의자 춤이 있네? 네, 안무에 저희가 의자를 짜내서. 근데 의자가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긴 건가요? 아니요, 또 두 개인데 이게 안 되시나 봐요. 네, 저희가 제작비 때문에. 걸어본다라는 곡만 가지고 랜덤 플레이를 한 겁니다. 아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다 버린 내 사랑 그래도 나 아파도 후련하자 기분조차도 나 지금 버겁다 불안하다 바라보는 때로서는 나이같이 그대 눈물을 돌아서는 내 어깨를 잡는다 이별은 알지만 난 괜찮아 아프지만 그대 그림자 안에서 발을 빼 그런 표정 짓지마 너와의 마지막 대화 그래 나가야 의자 너무 좁아요. 야, 근데 비 오네 했고 이번에 진짜 준비 많이 했나 봐요. 그렇죠. 네. 아, 그래도 저번보다는 확실히 훨씬 낫네. 그러니까. 네. 우리 형들 얘기할 때 좀 힘나지? 굉장히 버릇 있네. 버릇 있어. 예의가 많이 늘었어. 예의가 많이 늘었네. 예의가 많이 늘었어. 비욘 A4와 함께합니다. 또 다시 쓰는 프로필! 아, 프로필을 세 번이나 하는 팀은 처음입니다. 근데 그만큼 또 많이 바뀌어서 이 친구들이. 아, 비욘 A4가 프로필이 많이 추가가 됐대요. 그러니까요. 이게 갈수록 계속해서 뭐가 나오니까 저희가 끊임없이 이렇게 하게 되네. 바로군. 네. 뮤직비디오 키스는 못 찍었어요? 아, 이거 되게 이거. 근데 키스 신이요. 키스하고 유연하고. 네, 근데 이제 제 무릎에 누워 계시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머리를 쓰다듬다가 이제 허리를 숙여서 이마에 뽀뽀를 하는 신인데 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이렇게 쩔쩔매다가 아 이게 뽀뽀를 못하니까 이마에 뽀뽀를 하고 거짓말 하지 마.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 감독님이 그냥 하지 말라고. 내가 막 앉아봐요, 앉아봐요. 아, 여기다 올려놓으면 일단. 자. 그때 이렇게. 자, 그래. 아니, 안 낫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마에도 하다 하나 우리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네. 이게 왜 안 돼? 아, 진짜 안 돼요. 야, 니가 안 먹네. 아, 이거 안 먹네.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거 와, 바로 진짜 밀당 잘한다. 어? 승호 형. 승호 형. 해봐요,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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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보라고요? 네, 해봐요. 해봐요. 아, 진짜 민망하네. 뭐하냐? 너 왜 이런 얘기를 해서 꺼냈어? 다행히 아, 쓸 수 있잖아요. 형,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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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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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요.
왔어. 되는 게 왜 안 된다고요? 아, 그때 제가. 자, 그 쑥스러워. 그렇나 봐요. 근데 안 되는데? 자, 시간 만나면 그림 낙서입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바로 그려보죠. 근데 네. 진짜. 산 들고 나고 차례를 좀 바꿔줘요.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산들. 네. 자, 신인그룹 100% 멤버 혁진과 네. 부산에서 바나나 우유 마시며 서울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 예, 혁진이라고. 네. 네. 저희 사촌동생하고 친구예요. 아. 네. 동생이니까 제가 좀 많이 챙겨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바나나 우유를 마시면서 서울에서 다시 만나자 약속을 한 건 기억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기억하는 거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이것까지 기억해? 그럼 우리 산들군한테 혁진군은 어떻게 기억 남아있어요? 좀 서글서글하고 애가 네. 형들 잘 따르고 네, 그런 저희가 네. 100%를 뭐야? 저희가 네. 100%를 뭐야? 오! 야! 오! 야! 야, 이거 진짜 이거. 아, 진짜 우리 혁진군. 네. 아니, 정말 딱 보니까 서글서글하게 생겼다. 네. 어? 서글서글.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충장 완료, 백구생. 안녕하세요, 혁진입니다. 아, 우리 산 들고 나고 부산에서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냈다고요. 어려운 시기에. 네, 같이 이렇게 그쵸, 연습하고. 네. 바나나 우유 먹으면서 서울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던 약속도 기억 못하고. 그것도 기억 못하고. 본인이 그냥 만들어낸 추억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요. 아, 정말요? 예. 그때는 아마 동생들한테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좀. 그냥 숱한 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니요. 약간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혁진군은 B1 A4 중에서 어떤 분 제일 좋아합니까? 솔직하게. 누가 호감이에요? 예. 제일. 누가 제일 좋아해야 돼요? 예, 그럼요. 전 바로 선배님. 아! 전. 바로 선배님. 아, 야. 바탕 하나 줘, 바탕. 바탕 하나 줘. 바탕 하나 줘. 바탕 하나 줘. 앉아. 앉아. 아, 사탕이요? 어, 앉아. 아, 진짜 그냥 안 돼요. 존경하니까. 뭐, 몇 탄 하겠네. 아, 진짜. 오늘 둘이 초면이죠? 아, 초면 하는 이게 최고예요. 예, 초면이면. 이거를 앞에 있어. 바로 입으로 가야지 성공입니다. 노래, 그 사랑한다는 그 노래 한번 불러줘. 하나, 둘, 아, 셋, 넷. 사랑한다는 은한 말. 뭐가 성공해요? 한 번도 해주지 못해서. 어, 바로 입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입으로. 혼자 서운한 말. 성공! 네. 아, 초면에. 초면이에요, 예. 초면에. 자, 우리 두 분 다 이렇게 다른 곳에서 올라와서 열심히 이렇게 또 노력하고 예. 그리고 또 결국은 또 같은 네. 또 이렇게 연예계 그룹으로 또 데뷔도 하고 산들고 그리고 100%의 열이 우리 혁진군 두 분 다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어딜 가든 카메라와 함께 다닌다 해서 저희가 또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아,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구나. 자,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방송을, 녹화를 진행하는 동안, 네. 우리 자연스럽게 산들군이 녹화 장면을 찍어도 되고, 여기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찍어서 한번 본인의 작품 세계를 펼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들군 돌아다니면서 찍어요, 막. 아, 네. 가자. 이쪽에서 또 소주 잡고 뭐. 자, 우리 바로 군 그림도 다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바로 볼게요. 예. 오. 아, 과연 우리 바로 군이 낙서를 정말 좋아한다는데. 아, 제가 근데 진짜 낙서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두 분 그려봤습니다. 오? 오? 어, 이건 낙서 수준이 아닌데. 근데. 어, 화백인데, 화백? 아, 화백? 근데 우리 형준 씨는 항상 다른 친구들이 다 그리면 다 똑같지? 약간, 약간 얼굴에 포인트가 없으세요. 야, 금융 끊은 거야? 야! 어택 한번 했네? 자, 우리 네. 바로 분이 그린 낙서입니다. 아, 잘 그렸어요. 낙서 치고는. 잘 네. 그렸어요. 감사합니다.